대구 아파트 시장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대구에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짓는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 207가구 규모로 후분양했습니다. 지난 3월 청약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은 20가구 정도로 계약률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주가 내년 1월로 다가오며 상황이 다급해지자 결국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분양 잔금에서 7천만 원 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시스템 에어컨 무상 시공 등 최대 8,500만 원 혜택을 준다며 재분양에 나선 겁니다. 최초 분양가 7억 원 후반대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입니다. 업체 측은 조기에 사업자금이 많이 투입돼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애초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을 한 사례로 볼 때 실제 할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전까지 맞닿아 있는 경산 지역의 최고 매매가가 7억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급이 절대 부족했던 수성구 CG 지역에 7억 이상의 가격은 절대 높은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800여 가구. 지난 4년간 대구에 아파트 11만 가구가 공급된 걸 감안하면 입주를 앞둔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의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도 3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업체마다 할인 분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할인 분양이 나온 단지는 후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주가 임박한 시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판매 촉진책으로 나왔고 지금 기본의 미분양 단지들은 대부분 아직 분양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 촉진책으로 이어지면서 입주 시점에 가면 약간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대구의 분양 전망 지수는 42.8로 전달 80.0과 비교해 37.2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주택 사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이 같은 추세가 오는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 조정과 할인 분양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